반갑습니다. 평양예술단입니다. 오늘 방송문화진흥회와 강속의 후원으로 강속민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게 된 것을 저희 평양예술단은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양예술단과 함께하는 우리 아리랑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청춘 남녀의 사랑을 담은 무용 남남풍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호스란히 담고 있는 금강산으로 우리 모두 통일이 되면 손에 손을 꼭 잡고 가봅시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네, 방금 노래를 부른 가수는 탈북 예술인 최초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너마 국제 송악 콩쿠르에서 운상을 받은 아주 대단한 가수입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딱 정말 느끼셨죠? 아, 네. 아, 근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소구를 대표하는 최고로 수준 높고 또 매너 좋으신 분들로 아주 선택이 돼서 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너무너무 잘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김일 하나 이렇게 드릴까요? 저희 평양예술단 단장님 그리고 부단장님이 다 여기 강소구에 사십니다. 모르셨죠? 강소구에서 오신 분들? 우도서 안 보이는구나. 네, 저희 평양예술단 단장님은 강소구 마곡동, 부단장님은 강소구 가양동 8단지 단지까지 알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저 청무님, 예술단 청무님도 강서구 화곡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평양예술단 단원들이 절반이 넘는 인원이 이렇게 강서구에서 거주하고 잘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참 이상하게도 이 강서구에서 저희 평양예술단이 한 번도 공연을 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렇게 감사하게 우리 방송문화진흥원에서 이렇게 귀중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주 또 색다른 무용을 감상하게 되실 텐데요. 구일날 나라를 지켜서온 애국 명장들 가운데는 남종네들 못지않게 전장에서 용맹을 떨친 수많은 이 나라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날렵하고 맵짠 칼성시럽 애족들을 처물려친 고구려 여무사들이 장한 모습을 담은 평양 건무 칼춤을 보시겠습니다.
나라를 지켜 싸운 우리나라 여성들의 애국 애족인 충족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민속무용 갈춤을 보셨습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우리들의 공연이 여러분들께는 비록 노래도 설국기도 선율한 무대지만은 이렇게 아낌없는 사랑의 박수를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수를 받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를 많이 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그럼 이번에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평양예술단의 유명하고 이름난 아코디언 연주자들을 무대로 모시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노래로 풍치를 돋궈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끝에 눈이 다닐 것처럼 건방 오늘 누벼다가는 아코디언 연주를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흥미의 명곡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많이 소개됐습니다. 아침마당을 비롯해서 또 평양예술단이 작년에 미국 순회 공연을 진행하면서 정말로 우리 경민들에게 많은 기쁨을 안겨주었던 그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 삼천리 공수강산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뜨뜻한 나라입니다. 내 친구형을 보시겠습니다. 삼천리의 사계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예, 문득 풍요강에 그리운 부모 형제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가슴 뿌듯함과 또 그리고 멍메인 그리고 아, 금방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것만 같은 그런 설렘으로 너무도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또 하실 거예요? 네. 아, 앞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예, 우리 강소금인 여러분들과 제 평양예술단이 아름다운 걸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문화로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아주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통일된 삼천리 국수강산의 물결칠 환희의 꽃바다를 아름답게 펼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신 여러분들과 또 특히 올해 평양예술단의 이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무대를 마련해주신 방송문화진흥회에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예, 막바지 소위